번째 NIF 수입된 놈. 저번장 이봐봐. 하와이 처음 나왔어. 어머나 이게 뭐야. 아이고 미치셨어. 야, 너 돼? 안 돼, 나 우박인데 우박? 여기 너무 좁아져. 아! 네! 뭐지? 진짜 너무 좁아지거든요? 가운데 다 엔진봉 놓을까요? 아, 오, 그럴까요? 아, 무슨 거야? 계산돼, 이거? 보면 볼수록. 뭐야?
제사? 진짜 대나이프는 나와라. 너무 추웠지만 뜯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봤어. 근데 이거를 저 아는데 첫째 때도 이런 거 좋지 않았나요? 이런 쿨톤 보호. 야, 웜톤용으로 오렌지 하나 주고 쿨톤용으로 이걸 준 것 같아요. 오. 오, 이런 것도 받았고요. 산업 썰을 좀 풀어보자면, 저희가 완전 이 중앙, 그 웬블, 오블 이렇게 있는데, 엔진분들이 거의 다 여기 있고, 대기하고 있을 때 제 옆에 계셨던 분이랑 제 뒤에 계셨던 분들 쭈르륵. 저는 거의 완전 끝번호였기 때문에 그 쭈르륵만 오블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완전 유배 간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여기 있는데 우리만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멤버들 여기를 봐줄까?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, 근데 생각보다 니키가 엄청 저희 쪽을 많이 봐줘서 기뻤습니다. 진짜 극소수에다가 완전 사이드여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. 거기 계신 분들 다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하셔서, 저는 주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 못 지르거든요. 그래서 저도 막 엄청 질렀어요, 소리를. 그리고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렌즈를 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. 그 엔하이픈 하기 전에 또 아이돌 다른 분들이 하셨었는데 그분들을 보는데 진짜 흐릿하게 보이는, 블러 처리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 큰일 났다, 차라리 안경을 들고 올걸 그랬다 이랬는데, 역시나 엔하이픈 나왔을 때 진짜 잘 안 보여서 너무 아쉬웠지만, 그래도 니키는 잘 보였어요. 니키가 이렇게 혼자 우뚝 솟아 있어가지고 니키밖에 기억이 안 나지. 제 뒤에 계신 분들이 대기하고 계실 때 얘기하는 거를 막 엿들었거든요. 근데 최애가 다 막 희승, 선우 막 이랬었는데 정원이 칭찬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. 막 이런 아이돌 없다, 이런 천재 아이돌 처음 본다 이렇게 막 칭찬하시는데, 그러면서 혼자 막 공감하고 제 칭찬도 아닌데 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. 재밌었어요. 산옥을 갔다 오고 나니까 콘서트 이번 앙콘을 진짜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. 어쨌든 한국어도 이게